자, 소개해줄 장비가 있다고? 이거. 이게 논밭 승용 관리기. 논밭 승용 관리기? 예. 네, 이거 우리 아빠 사준 거지. 이게 용도가 뭔데? 논에 이거 약 주는 걸로 사용을 많이 하지. 약 주고 비료 주고. 약통이 없는데? 이게 되게 약통이요. 아, 그게 약통이야? 그게 끝이야? 이게 아빠 타오백이라고 사줬어. 논 약 주라고. 이거 얼마인데? 3,300만 원인가? 3,300만 원짜리 논밭 약 주는 장비라고 하네요. 그때 뭐 일을 시키려고 사드린 게 아니고 편하게 일을 하시라고 사준 거지. 디젤이야, 디젤. 디젤? 응. 아세아 거네? 그치, 아세아에서 나오는 거지, 이게. 오토요, 오토. 밀면 가구. 타서 소개해봐. 타서 소개를 해보라고? 저도 같이 올라가서. 어떻게 올라가라고? 봐볼게요. 아니, 소리 지키고. 이게 무단변속이라, 나 이렇게 밀면 가는 거예요, 이렇게. 후진할 땐 뒤로 놓고? 그렇지. 안 돼, 가죠. 여기 조향이 이게 작물을 이제 안 밝게 하려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작물을 이제 최대한 안 밝히기 위해 이게 핸들 조향이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가지고 앞바퀴만 조향이 되는 게 아니고 저 뒷바퀴도 같이 조향이 돼. 앞바퀴 따라다니는 거예요. 뒷바퀴가. 이건 뭔데? 이거는 약기계. 이거 원래 너 파스칼 케온기에서 니네 아빠가 야 내려 내려 하면 이거 내려야 약 나가잖아. 너 많이 해봤잖아. 어? 이게 원래 케온기 달렸던 이게 부먹이가 이제 다 들어오는 거지. 이게 그럼 통이랑 연결되는 거네. 그렇지, 그렇지. 약 주다가 야 앞 좀 더 올려 올려 하면 이거 돌리고. 많이 해봐서 알잖아. 옛날 생각이 아주 잘 나지. 이거는 뭐야? 아, 이거 옵션인데 이거 옵션을 추가하지 않고 앞에다가 이제 앞뒤로 회전방지기를 달았어. 이게 원래 이거 말고 붐 스프레어라고 따로 있는 건데 그거는 안 달았지. 아니, 앞에 이거 달린 거는 회전방지기라고 하는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야. 뭐, 탱크처럼 생겼네요. 좋아. 내려. 이건 브레이크? 클러치. 오토에도 다 달려있어. 왜냐면 이게 부변속은 기아 변속이기 때문에 이건 주변속, 이거는 부변속이라. 부변속 기아를 바꾸려면 클러치를 밟고 바꿔야 돼. 지금 이 기계를 아버지께 선물을 했다고 했는데 이거를 사용하고 나서 확실히 속도가 빠른가요? 사람이 등에 다지고 줄 때하고 차이가 어마어마하지. 속도가 훨씬 빠르다고? 그리고 여기는 논이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논들이 한 구간에 한 30만 지기 정도가 다 되기 때문에 사람이 약줄을 끌고 들어가서 약주기에는 힘들어. 한 3명이 있어야 돼요, 약줄라면. 길이가 250m가 넘어, 논이. 아, 이 논이나 밭을 약주려고 하면 줄 잡아당기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뭐 약 뿌리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혼자서는 어려워서. 근데 이 기계를 타면 혼자 약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내가 농사 짓고 있는 논들이 다 크기 때문에 얘 없이는 농사 짓기가 힘들어. 그리고 요새는 드론이 많이 대세긴 대세인데 드론보다 내가 이걸 쓰는 이유는 이 바퀴 고랑으로 물길이나 이게 한번 다니면 물이 빠질 수 있는 길이나 얘가 한번 다니면 이게 쉽게 얘기해서 옛날 사람들 말로는 뭐 도구 치는 거라고 그러지 논 물길 낸다고. 물 잘 빠지게. 근데 얘는 이 바퀴 때문에 물길이 나가지고 논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이거 새 거를 한번 게시를 해서 써봤는데 논 물은 잘 빠지더라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내가 딱 보니까 약통이 그리 크지는 않는 것 같아서 이게 몇 리터 정도 들어가나? 600리터예요 이게. 600리터? 응. 몇 평 정도 이렇게 작업할 수 있어? 600리터면은 회전방제 이게 약기계마다 다 틀리거든. 이거 지금 이게 앞뒤로 달린 거 이거 회전방제기 가지고서는 600리터 한 1200리터 갖고서는 한 30마지기 30마지기를 준다고? 어. 그렇게 많이 줘? 두 번 이거 저 600리터 통으로 2번 줘. 아무튼 이게 있어가지고 좀 논에 비료 주고 약 주고 하는 건 편해. 이게 드론보다 나은 게 이게 물기를 내줘서 논이 잘 말라. 볕집 작업을 하기가 수월해. 추후에 그렇지. 볕집 작업 하기가 편하다고 합니다. 작년에 효과를 제대로 봤어. 작년에 논 한 700마지기를 볕집 거저 묶었어. 네, 그렇다고 하네요. 이 똥꼬를 왜 긁는 거야? 끼어서.